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흥망을 딛고 걸어가자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중에 바다 한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큰 위기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을 만난 곳이 바로 망망한 그 바다 한 가운데였으며 그리고 풍랑을 만난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자, 돌아갈라야 돌아갈 수도 없고 피할라야 피할 수도 없고 난감한 처지에 놓여서 사면초가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바람과 풍랑 앞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때에 바다 위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더더욱 놀라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령이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지금 우리 앞으로 걸어오고 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에 음성이 들립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이렇게 평상시에 자기들이 모시고 다니면서 듣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반갑고 또 안도감이 되었던지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로 이제 올라오시자 삽시간에 모든 파도와 바람은 잠잠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이들은 마음의 평안이 깃들었고 이들은 바로 무사히 모든 그 바다를 건너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몇 가지로 영적인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풍랑은 언제나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마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한 척의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측하지 못한 그 바다 가운데 갑작스럽게 어디선가 밀어닥치는 풍랑과 파도 때문에 이들이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왔던 그러한 바로 순간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의 삶 가운데 예고 없이 불청객처럼 항상 바람과 파도는 밀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불청객처럼 코로나19의 거센 풍랑과 파도 앞에 우리는 얼마나 애태우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풍랑, 또 사회적인 풍랑, 가정적인 풍랑, 여러 가지 겹쳐 밀려오는 이 풍랑으로 우리는 정말 안심할 수 없는 이런 불안한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죽음의 공포에 정말 바람과 파도 앞에 그들이 허덕이고 있을 때 선생님의 음성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들은 마음의 안도가 되고 그리고 그토록 괴롭히던 그토록 죽음의 공포로 몰고 가던 바람과 파도가 잠잠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바람도 파도도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는 모두가 다 잠잠케 되더라. 풍랑을 딛고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애틀랜타 TV 시청자 여러분,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에 풍랑을 딛고 걸어가는 믿음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날마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실패를 딛고 고난을 딛고 낭패를 딛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